오늘은 제6장 부의 구핍과 음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어떤 부에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 하중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려는 내부에서의 어떤 내발력과 그 내발력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발력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얘기가 되고 그 내발력 모멘트 우리가 굽힘 모멘트라 이런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우리가 부의 어떤 그 하중의 작용에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런 전단력 굽힘 모멘트가 발생되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전단은력 또 굽힘 모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굽힘 능력을 갖다고 했다. 굽힘 능력. 이걸 다 수직 응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의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반하는 발력과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그 모멘트와 발력을 각각 우리가 굽힘 모멘트, 전달력이라고 얘기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단 응력과 굽힘 응력 이것을 구하는 것이 6장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의 지지 방법에 따른 발력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바닥에 롤러로 지지되어 있을 경우 여기서 받쳐주는 것은 수직력 이 지점의 A라고 하는 AY 성분 즉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성분이만 존재할 것이다. 만약에 핀이나 힌지, 핀 힌지가 준비됐을 때 여기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A 지점이라면 여기서 AY도 있고 AX 즉 수평 수직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고정 지지대에 있다. 이런 보가 어떤 벽에 고정으로 지지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AY도 있고 AX도 있고 뭐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에서도 반시 방향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모멘트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1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되는 하중들은 어떤 것들이냐 집중하죠. 그야말로 한 군데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집중하죠. 그 다음에 등분파중이라는 건 뭐냐 일정한 구간에서 이와 같이 일정하게 분포로 다니는 것으로서 이것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즉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했느냐 이걸 등분포 하중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분포 하중이다 그건 그냥 이 등분포 하중을 포함하는 임의의 어떤 형태의 이런 분포 하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포 하중이다 그럼 만약에 선형 하중이다 어떠냐 선형 하중인 것은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또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하중을 갖다 우리가 보에 작용하는 하중들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작용한 하중과 하중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력을 구하는데 그 발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을 통했냐 힘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얻었다. 이것은 뭐냐? 뭐 summation fx는 제로다. 또 summation fy는 제로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점에서의 모멘트는 제로다. 이런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발력들, 지지되는 발력들을 이 하중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선도에 있어서 전단력은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단 응력을 계산할 수 있고 굽힘 모멘트는 볼을 어떻게 굽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굽힘 응력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또 수직 응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의 부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호를 갖다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 규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을 갖다가 자르면은 이 부재에서 왼쪽 단면과 오른쪽 단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왼쪽이 그대로 있고 오른쪽 단면이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있던 보호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상태 이거 갖다 우리가 플러스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안으로 휘어져서 물을 고이게 하는 이런 모멘트를 우리가 이게 플러스 모멘트다 이거 갖다 우리가 플러스 모멘트 그래서 플러스 발력 아 전단력 플러스 모멘트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이 반대로 나타나는 모멘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형태의 모멘트를 마이너스 또 이렇게 작았을 때 위로 올라가려는 전단력을 나타내는 것을 딱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본다면은 이 부재를 이와 같이 분리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플러스 방향의 전단력을 여기가 R1이 존재한다면은 여기서는 뭐겠냐? V라는 전단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 단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이 모멘트 바로 이것이 플러스 방향이다. 반면에 여기서는 이것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다시 그리자면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같은 크기와 방향이 다른 전단력과 이것이 반식의 방향이라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모멘트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양쪽을 다 따졌다고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복잡한 것을 갖다가 내가 제거하고 간단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쪽 단면 그래서 여기서 부재의 왼쪽 부재만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이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전단력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단식의 방향으로 돌려는 이러한 모멘트 즉 이건 뭐냐 이 볼을 물이 고이게 하는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플러스 모멘트라고 하고 그 위에 것을 마이너스로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데 쓰이는 것은 이와 같은 만약에 이게 V를 이렇게 놓고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건 방향이 거꾸로구나 모멘트를 이렇게 놓고 플러스 방향을 놓고 반식의 방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굽힌 모멘트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이것은 아 방향이 시계 방향이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다가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선정을 해놓고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된 1장에서 배운 우리가 힘의 평형으로부터 우리가 반력을 구하는 것, 지지점에 반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를 구하는 바로 이 전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어떤 서로 상이한 보, 또 상이하게 작용하는 하중들을 갖다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쪽에는 힌지, 한쪽에는 롤러로 지지되어 있는 단순보에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전단력과 굽힌 모멘트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100N이 지금 중앙에 작용하고 있죠. 전체 2m의 보에 중앙에서 지금 이렇게 작용할 때 좀 우리가 V와 M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력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A점이라면 여기서는 AY AX가 존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롤러가 있는 곳에는 수직력만 있죠. BY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형 조건으로부터 summation FX는 0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X방향은 지금 AX밖에 없네요. AX는 0다. Y방향으로의 힘의 합은 0다 라고 하면 AY가 플러스 방향으로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N이 있고 다시 윗방향으로 플러스 BY가 있네요. 야 이것이 합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지수가 지금 두 개 더 있고 지금 시계 한 개로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A점에부터의 모멘트 summation
A점의 모멘트가 최고다. 지금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우리가 취해봤을 때, 자, 1m 거리, 이거 갖다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갖다 우리가 플러스로 잡는다면은, 지금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100kN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 길이가 1이요, 100kN니까, 아, 100 곱하기 1. 근데 요것이 어떻게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이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지점에 BY가 있는데, 그때 크기의 힘은 방향은 BYO 2m 떨어진다. 자,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축을 중심으로 했죠. AX나 AY는 지금 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멘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로인 조건을 보니까, 아, BY는 여기서 2로 나눠주니까 50kN. 이거 갖다 대입하니까 AY도 50kN이다. 이것이 바로 반력을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느냐?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두 가지 요소를 얻어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중 분포가 여기 없는 곳에서는 동일한데 여기서 하중이 있는 것이 경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여기서 제로에서 1m 지점까지 이 단면을 갖다 1단면 여기서 1m부터 2m까지 단면을 2단면이라고 했을 때 먼저 이 단면 1 단면 1에 대해서 우리가 똑 자른 요 곳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자유물체도가 그려지나 보면은 여기서 2mm로 다 잘린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AY가 50kN이다.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왼쪽 부재, 요것에 대한 플러스 전단력 V와 요거에 플러스 모멘트, 반시계 방향 모멘트 이렇게 구하자. 그때 길이 요걸 갖다 우리가 X라고 논다면은 여기서 V와 M을 갖다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Summation F는 제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플러스 50이 있고 플러스 50이 있고 마이너스 V가 있네요. 이것이 제로래. 아, 그럼 여기서 V는 어떻게 된다? 50kN이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여기 바로 1m 요 직전까지 지점에서는 V가 5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단면에 대해서 요 단면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하면은 M1이란 단면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한 것이 제로라면은 자, 요것에 대해서 모멘트 채면 요거 지금 주어진 모멘트가 있죠. 요게 요 방향이니까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모멘트가 있고. 자, X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지금 50kN이 지금 작용하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해야겠네. 그래서 길이 X에 50kN을 한 것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0X라는 것인데 이것이 제로래. 아, 그럼 모멘트는 우리가 그걸 보니까 50 X kN m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X가 지금 여기서 쭉 5m나 제로서부터 쭉 와서 막 0.5까지 왔다면 요 지점에서 위치해서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 어떻게 되는? 전단력은 무조건 50이고 여기서 0.5m까지 왔을 때 0.5로 곱하면 아 여기서의 전 부피 모멘트는 여기다 0.5를 집어넣었으니까 25kN m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단면 2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단면 2로 됐을 때는 지금 무엇을 포함하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 지점에서 지금 100kN이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50kN이 작용을 했죠? 요거 그다음에 요 100kN 작용했어요. 자, 이미의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단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다 우리가 나타낸다면은 이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 V는 요 방향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겁니다. 자, 이 길이를 갖다 우리가 X라고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1m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형 조건으로부터 Summation F는 제로다 요 조건으로부터 50 마이너스 100또 마이너스
VD가 있는데 이게 제곱랍니다. 아, 여기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V는 마이너스 50kN이구나 라는 거죠. 아, 이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 해당되는 단면에서부터는 전부 마이너스 50kN이다 라는 거죠. 단면 2에서의 모멘트를 갖다 우리가 보니까 요걸 제로라는 걸 보니까 요 지점에서 모멘트 제로가 있으니까 무엇이 있냐? 전단력은 뭐 포함이 안 되겠죠. 그 지점이니까. 자, 플러스 m이 있어.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x-1이 되겠네요. 길이가. 그럼 요 지점에서 지금 요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놓을 거니까 플러스 100에다가 지금 거리는 x-1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면 여기서 보니까 50kN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럼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50kN인데 거리는 x니까 이거. 이게 제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 해석해 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모멘트라는 것은 100 마이너스 50xkN m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만약 1.5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5면 바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v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0kN. 여기서 부피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1.5로 오면은 뭐 해가지고 75가 되겠죠. 마이너스 75. 그러면 25kN.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경계력과 요와 같은 것이 바로 요 구간에서 나타나는 1이라는 단면, 즉 0에서부터 1m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V와 M이요. 이 100kN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면, 이 단면에 대해서 뭐 구해보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먼저 반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반력을 통해서 이 반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V와 M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제 2입니다. 예제 2는 단순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한다. 자, 등분포 하중 이와 같이 어떤 보의 구간에 대해서 일정한 힘의 크기로 이와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등분포 하중은 단위 거리당의 힘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마에 2m에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힘으로 한다면 여기다가 2m를 곱해주면 40kN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길이가 1m였다 그럼 곱해주면 20k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지점, A 지점과 B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력을 구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다 나타낸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 곱하기 거리는 2m니까 2. 그래서 40kN이 중앙에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집중화중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이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는 집중화중을 높였을 때 이와 같이 크기는 이렇게 되고 그 위치는 중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힌지니까 AY가 있겠고 AX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BY가 있겠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X방향은 힘이 없으니까 AX는 제로가 될 것이고 AY와 BY는 여기서 같이 힘의 조건을 갖다 구한다면 이것이 균등하게 작용을 한다면 양쪽에 균등하게 작용하면 각각 40kN의 힘을 20kN씩 받을 것이다. 이것도 BY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힘의 평형 조건으로 구하면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단력과 부피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력을 구해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AY, BY 모두 20kN니까 A 지점에서의 반력은 여기서 20kN이다. 근데 여기선 모두 균등하니까 어떤 경계선이 없어요. 이랬을 때 임의의 어떤 단면 1을 갖다 잘랐을 때 여기 요 단면을 갖다 우리 1단면이라고 보면은 이와 같은 단면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단력을 플러스 방향 이와 같이 모멘트를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낸다면은 자 요것도 지금 요걸 거리를 갖다 우리가 x라고 본다면은 요서부터 요 거리를 x라고 본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힘 전체의 집중하중으로 나타난다면 20kN가 거리 곱해야 되니까 바로
20x라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중앙지점 2분의 x에 해당되는 이 거리에서 집중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온 것이 20kN. 이것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겁니까? 이 V와 이 모멘트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요 지점, 요게 1의 단면이란데, 요게 1의 단면인데, 요 단면에서 우리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서메이션 F는 제로다. 이 조건으로부터 보니까 20이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이 마이너스 20x가 있고, 또 v가,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v가 이렇게 존재한 밑으로 간다. 이거 지로 조건을 나타난 것이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v는 마이너스 20x 플러스 20. 이러한 1차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 등분포화 중하니까 1차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아까 그냥 집중하기일 땐 그 구간에서 상수로 다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2차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면에서 1 단면에서의 모멘트는 제로다 라는 조건을 갖다 찾기 위해서 보니까 이 지점에서 모멘트 찾으니까 지금 아 이 방향으로 M이 돌아가고 있고 자 여기서 2분의 1 X 거리로부터 20X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0x라는 힘이 2분의 x라는 거리에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라는 거리에서 20kN의 시계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0x 이것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m은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0x로 나타난다. 아, 이와 같이. 자, 여기서 보니까 무슨 관계냐면 이 굽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은 전단력을 적분하면은 굽힘 모멘트가 되고 굽힘 모멘트를 미분하면은 전단력이 된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차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적분해주니까 2차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2차식은 미분하면 1차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의 지점, 이와 같이 등분포화 중이 작용하는 임의 지점. 여기서 1인 지점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거리가 제로였던 1m인 지점에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다 1m를 집어넣으면 x는 1m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단력은 이 지점에서 0이 된다는 거죠. 굽힘 모멘트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0, 그러니까 10kN m가 된다. 그렇지. 이와 같이 임의의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점에 대해 해당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X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이와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외팔부에 집중이 하중을 받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한번 알아보자. 자, 이와 같이 A 지점에 지지되어 있는 이 2m질 부 끝단에서 지금 100kN이라는 집중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들로 그러면 이같이 고정 지지가 됐을 때는 수직 수평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멘트가 존재한다. 모멘트를 이 시계 방향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잡아도 됩니다. 그것은 부호에 따라서 그 잡은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라고 했으니까 평행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돌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잡아도 나중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면 아 그것이 방향이 틀렸구나 뭐 다르구나 반대구나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설정한 그 방향의 반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니까 이와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계산하는데 용이하다.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행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이 AX, X방향으로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X는 제로인 걸 알 수 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알겠죠? 나 AY, Y방향은 뭐가 있나 보니까
AY와 여기서 100N, 100kN이 제로다. 아, 그 AY는 어떻게 된다? 100kN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건 제로, 이건 100. 그럼 이것은 고정지지가 된이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이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 A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잡아주면은 서메이션 MA 지점에서 모멘트를 잡아주면은 자, 이거 갖다 반시계 방향 우리가 플러스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지? MA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죠. M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2m 지점으로부터 100N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2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합이 제로라는. 아, 그러니까 여기서 MA라는 모멘트는 지금 200kN 메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반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매팔보 집중하 중에 대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반력을 갖다 구현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미 단면. 자, 여기서 경계 조건을 보니까 여기서는 힘이 중앙에 있으면은 경계를 따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끝단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모든 보의 구간에 대해서 단면 하나만 잘라 해석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임의의 단면 2를 잘랐는데 이 단면 자른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띄어서 보니까 여기서 무엇이 있냐 이렇게 잘라서 봤어요. 자, 이게 2의 단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지점에서 AY라는 크기가 100kN이 있었고 AX는 없었죠. 제로죠. 그 다음에 모멘트가 뭐 얼마가 있었냐? 자, 요 방향으로 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 방향이 맞다. 아, 이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는 모멘트가 200kN미터가 존재한다. 이런 상태에서 단면 1에서 자른 상태에서 요거 갖다 V와 M. 자, 플러스 V와 플러스 M의 방향을 갖다 이렇게 잡아놓고서 이 상태를 갖다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무슨 역량입니까? 이것은 벌써 이 반력을 갖다 계산할 때 나타난 것으로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 구간을 갖다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은 서메이션 F는 제로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100kN이 있어.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V가 있어. 이 합이 제로래. 아, V는 100kN보다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모멘트 이지란 단면에서의 모멘트를 채워봤더니 이것도 제로에 된다. 자, 요거에서 모멘트를 취하니까 우리가 굽힘 모멘트가 지금 요거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200이라는 모멘트가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X만큼 떨어진 곳에 100kN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100kN이라는 것이 X라는 거리에서 작용을 할때 이것이 합이 제로다. 이것이 합이 제로다. 그렇다면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는가? 모멘트는 100X 마이너스 200kN 메타가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요이 잘라서 이 상태 이 우측 그 부재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편의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재를 자르고 왼쪽에 있는 부재를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아무데나 잘라도 전단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100kN이 나타나는데 모멘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0.5m 지점 여기서 또 0.5m 지점에서 잘라면 이것이 0.5니까 50이 되겠죠?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150. 여기서 모멘트 1에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0. 끝단에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끝단에서 모멘트는 제로가 된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관계식, 어떤 보에서의 전단력 분포, 굽힘 모멘트의 분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 선도로다 그러지는 전단력 선도, 굽힘 모멘트 선도, 즉 보의 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이러같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외팔부의 등분포와 중 이러같이
전체 보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A 지점에 지금 고정 지지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나타내면 우리가 여기서는 A 지점에서는 AY, AX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멘트 MA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이 50kN이 1m에 50kN이니까 2m니까 전체로 보면 100kN이 되는 것이 중앙에 작용한다면 여기서부터 1m, 중앙에 되는 이 1m 지점에 100kN이 작용하는 이러한 모양이 됐다는 것이다. 자유무체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AX 성분은 없으니까 AX는 제로. Y 성분으로 보니까 AY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100, 이건 제로다. 결국은 AY는 100kN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점에서 모멘트를 갖다가 MA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A 지점에서 모멘트를 구하면 요 지점이니까 요 방향,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MA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멘트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시계 방향으로 지금 거리 1m 거리에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1 이게 제로라는 거죠. 결국 MA라는 것은 100kN m다. 이것을 반력을 갖다 구해냄으로써 우리 이제 V와 M을 갖다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경계가 없죠. 집중하증이라는 경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임의의 단면 여기 갖다가 뚝 끊어서 여기 갖다가 1이란 단면을 갖다 끊어서 봅시다. 그럼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냐면 AY가 100kN이었고 이 모멘트도 역시 마찬가지 100kN m 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거죠. X분만큼 떨어진 임의 거리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1의 단면을 찾았을 때그 단면에 대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단력 V와 굽힘 모멘트 M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기 100kN 작용하고 여기 100kN m가 작용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V와 M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뭐죠? 지금 50kN 님이 지금 X가 작용하니까 이것은 집중하중으로 한다면 크기는 50X가 되고 위치는 2분의 X 지점에서 우리가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이 크기는 50X라는 것이 여기서 작용을 한다. 그럼 작용하는 힘을 보니까 이것이 50X, 여기서는 100kN, 여기서 100kN m라는 모멘트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을 갖다가 제로로 놓는다면 위로 100kN이 있고 아래로 50X라는 힘이 있고 또 마이너스 또 98. 아, V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 V는 마이너스 50X 플러스 100이라는 어떤 1차식으로. 집중하중은 그냥 상수인데 이같이 등분포하중은 1차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자, 요 단면 1에서의 모멘트, M 1에서의 모멘트는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보니까 모멘트, 굽힘 모멘트가 플러스로 돌라고 했죠. 자, 50X라는 힘이 거리 2분의 X 위치에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50X라는 힘이 2분의 X라는 거리에서 지금까지 돌아. 또 이게 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으로 100이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100kN m가 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X라는 거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효과가 있죠. 이것은 뭐냐? 100이라는 이 X라는 방향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이 제로다. 자, 그래서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모멘트는 25, 마이너스 25X 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100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전단력이 된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0x 플러스 100. 이거 상수니까 없어지죠. 이와 같이 이거 갖다가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죠.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아, 지금까지 한 것은 단순보에서의 집중하중과 등분포하중. 그 다음에 189에서 집중하중과
등분파 중에 작용할 때 이것이 어떤 전단력과 어떠한 굽힘 모멘트 관계식을 갖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았습니다.